안녕하세요, 도진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9분이에요. 빨리 준비하고 학교를 가보도록 할게요. 아침은 간단하게 크리스피 도넛. 할머니가 따올게. 벚꽃이 막 할머니가 버린다. 언제가 이런 거 보자. 너무 귀여워. 안녕. 아침마다 깨워주는 우리 착한 친구. 오늘 아침에 바빠가지고 머리도 다 못 말리고 안 말고 대기도 못하고 그러고 왔어. 교문 학교 리모델링. 지각을 안 하면 이렇게 애들이 많이 아요. 저번에 지각해가지고 텅텅 비었었다고. 거울 한번 찍고. 그럼 우울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모님과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애들이 다 밥 먹으러 갔어요. 밥 안 먹는 채인영이랑 둘이 남았습니다. 원래 밥 대신에 빵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거 대신에 요 물 타서 먹는 포만감을 주는 음료수를 먹을 거예요. 오늘은 커피 맛을 먹을 거예요. 커피랑 그린티랑 초코를 제일 좋아해요. 좋아서 그래도 다 먹었어. 키아토스. 배민 치러 가볼까잉? 배드민턴은 아주 아주 못 치지만 그래도 운동하러. 하이 할게요. 안녕. 그럼 됐어. 나 피아노 칠래. 자, 준비 시작. 너무 잘해요. 이거 여기 놔둬도 되나? 엄청 맛있다. 그럴 리가.
수업 시작. 영어예요, 영어. 다섯 분 바랍니다. 네. 자, 나는 항상 웃는 사람이다. 다섯 분 할게요. 시작. 나는 항상 웃는 사람이다. 25에 가서 점조를 잔뜩 사서 학원에 갈 예정입니다. 4,650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학원 도착. 이제 방을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은 푸드염이기 때문에 목을 함부로 막 쓸 수 없어요. 그래도 실수는 없으니까 좋아하는 노래 한두 곡만 부르고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저는 항상 불을 끄고 연습을 합니다. 나도요.
지금 이제 운동 다 하고 짐 다 치고 안 뜬다. 피아노 한번 더 쳐야겠다. 학교에서 못 친 피아노를 어잉? 학원에서 한 번 더. 됐다. 온단 말이죠. 20분 동안 좀 쉬다가 집을 가는 걸로. 짠. 아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버스는 7분 남아서 뛰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찍지를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집 도착해서 충전하고 밥 먹고 씻고 3층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언니한테 오늘 찍은 브이로그 영상을 보내줘야 해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편집 누가 하시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편집은 언니랑 편집자분이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저도 배워서 성인되면은 이제 제가 바로 편집할 수 있게 빨리 배워서 편집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만든 영상이 올라가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영상을 보내고 저는 자도록 가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굿나잇. 뿅.